예, 안녕하십니까. 예. 공부에다 좀 이래 잘돼 갑니까? 예. 어렵죠? 할만합니까? 할만하죠, 그죠? 그 전에 복습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래 뭐, 잘 이래 따라오실 겁니다. 또 이제 또 반복해 드릴 거니까, 요번에 이제 기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기본 과정 다또 설명해 드리고 또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 또 이제 또 시험 볼 겁니다.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이번 주 했던 거는 다음 주또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제가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단원 단원마다 일단은 복습해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기본 과정 원과 끝나고 나면은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이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고려해 드릴 겁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복습 좀 하시면서.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재무제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둘째 시간입니다. 예. 재무제표 분석에서 이제 이거 우리가 비율 분석입니다. 비율 분석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예,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 유동 비율, 그죠?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했죠. 예,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그죠? 유동자산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뭐 대출 같은 거 심사할 때, 예, 보통 이걸 이제 기준 삼다 그랬죠. 200% 이상이면 좀 양호하다,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당좌 비율 하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이죠. 그죠? 당좌 자산. 그러면은 유동과 당좌의 차이점, 기억납니까? 요거는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즉 상품이 빠져버리면 이거 된다 그랬잖아. 알겠죠? 유동자산에서 상품이 제외된 게 당좌자산이다. 고려하세요.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네. 그래서 하나는 상품 계정, 하나는 매출 채권 계정. 상품 계정이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네, 기초, 매출 채권도 있죠, 그죠? 기초, 기말, 매출 회수 그죠? 여기서 기초가 100원, 300원 이렇게 갔다 그죠? 또 기초 100원, 숫자 바꿀게요. 요거 두 개는 아시죠? 그죠? 요것도 하나 매입 채무 있고 상품 하나 더 있잖아. 그죠? 요거 T 네 개고. 요걸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의 평균 있죠? 평균. 요 기초 기말의 평균,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150이죠? 요 매출 채권에다가 요 기초 기말 재고자산 평균 금액 나눠놓는 거, 요걸 2 나왔잖아. 그죠? 요 2를 뭐라 하느냐? 회전율이라 이런 회전율, 회전율.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요걸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 아셨죠? 회전율이랍니다. 다음에, 이번에 매출 채권은 보세요. 여기서
요 기초와 기말의 평균, 기초의 평균은 150이도 마찬가지. 요 매출에다가 요 외상 매출이 있죠. 여기를 나눠주죠. 이렇게. 예. 그러면 2하고 예, 약 2.7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죠? 약 2.7이 될 겁니다. 이걸 우리는 회전율이라 합니다. 회전율. 요거 우리는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회전율. 예. 아시겠죠? 그죠? 요거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 요거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이랍니다. 요 회전율이 뭘 나타내느냐? 회전율. 요거 보세요. 여기 2가 나왔잖아. 그죠? 요걸 만약에 1년 365로 나눠봐. 이렇게. 1년 3에서 나눠버리면, 이제, 요 좀, 여기, 여기서 할게요. 요 2를, 재고자산 회전율 물으면 2가 답이죠. 그죠? 요 2를 우리가 365로 나눠버리면은 숫자 얼마 나오죠? 1은 2, 2, 8, 2, 16, 2, 약3 나오겠네요. 그죠? 183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83일 걸린다 이겁니다. 재고자산이 한 바퀴 도는 기간. 즉 내가 사와서 판매하기까지 기간. 그 재고자산이 제로 될 때죠. 제로. 만약 10개를 사와서 10개가 전부 다 소진될 때까지죠. 그 기간. 그걸 우리가 183일 걸린다 이래 봅니다. 알겠죠? 재고자산 내가 이제 이거 보유기간이죠. 보유기간. 여기 보유기간 183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간. 그 요거는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요 2.7을 365로 나눠버리죠. 이렇게. 얼마 나올까요? 1하고, 365에다가 하고 나니까 3, 1, 3. 그죠? 3하고 하니까 2, 6, 2, 5. 약한5 정도 나오겠네요. 나오죠, 그죠? 요, 135일 나왔잖아요, 그죠? 요게 뭐냐? 매출 채권 회수되는 기간. 내가 외상으로 팔았다가 회수되는 기간. 요, 우리가 회전 기간이다, 회수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회수 기간. 예. 그럼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매입해서 판매 팔고 현금으로 회수잖아, 그죠? 사와서 요 판매하는 요 기간, 요게 요거다 이거죠. 183일 걸린다. 요 말이고, 요거 회수된 기간이죠. 외상으로 팔았다가 회수된 요 기간, 요 기간, 요게 며칠? 135일이다, 그죠? 그러면은, 사와서 이게 전체, 이 기간, 회수될 때이 기간, 그럼 요 전체, 사와서 팔고 요 회수된 기간이 며칠이죠? 318일 걸리네, 그죠? 이 318을 우리가 뭐라 하냐 하면은, 정상 영업 주기라 이랍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죠. 그럼 요거는 이제 재고자산의 보유기간이다, 그죠? 보유기간. 뭐죠? 회수기간이죠. 회수기간.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걸 합한, 요거 더한 요 기간을 뭐라 한다? 정상 영업 주기라 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1년, 아니, 보통 1년이죠, 그죠? 1년 기준인데 1년이 넘어서면은 장기가 돼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 영업주기라 하는 거는 물건을 사와서 팔고 대금 회수될 때까지 이걸 전체 기간을 우리가 영업주기라 이라거든요. 영업주기. 정상적인 영업주기라 보는 겁니다. 요거는 요 기간, 판매하는 요 기간은 우리가 재고자산의 보유기간이다. 그죠? 그다음 요거는 매출채권 회수기간이라 이래 보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결론 보시겠습니다. 요 기간이 이제 긴게 좋습니까? 짧은 게 좋습니까?
요 기간이. 사오다 빨리 팔아야 되죠. 요게 짧을수록 좋죠. 요게 짧다는 것은, 요 기간이 짧다는 것은, 요게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요 숫자가. 커야 되죠. 그죠? 요게 숫자가 2가 아니고 20이 되면 여기 적어지잖아. 그래서 요 회전율은, 요거 회전율은 클수록 유리하다. 요게 짧아지니까. 이해됩니까? 자, 다시. 요 회수기간은 길어야 좋습니까? 짧아야 좋습니까? 짧아야 좋지. 빨리 회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적어지기 위해서 요게 어떻게 돼야 되죠? 커야 되죠. 그러면 요게 회전율이 클수록 유리하다. 그죠? 우리가 이제 A 기업과 B 기업을 비교 분석할 때 요 회전율을 보고 이제 분석한다면은 요게 클수록 큰 기업일수록 유리하다 이겁니다. 요 숫자가 큰 기업에서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우리 결론. 자, 회전율은 클수록 유리하다. 그죠? 숫자가 여기 클수록 유리하다. 아시겠죠? 예. 회전 클수록 유리하다. 왜? 기간이 짧아지니까.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요것도 하나, 이렇게 한번 보내시고. 요거, 회전율, 알았죠? 예. 그 다음 요거는 우리가 제후자산의 보유기간이다. 요거는 회전기간이다 하기도 합니다. 회수기간, 회전기간 같은 말이니까. 아무튼 요거다. 그죠? 요게 재무제표 분석에서 2번 했습니다. 자, 다시 유동비율과 단기비 1번. 두 번째 상품과 매수채권을 2번 했습니다. 그죠? 2번. 예. 요거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에 예. 요거 이제 세 번째. 재무상태표에서 이게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죠? 자산이 100원이고 부채가 20원이고 자본이 80원이다 이랬을 경우에 이런 경우다. 그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물어본다. 그죠? 첫째, 자본 비율은 몇 프로고 물어봅니다. 두 번째, 그럼 부채 비율은 몇 프로고 물어보죠. 그죠? 그럼 자본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예, 맞습니다. 80%. 자산에 대한 요구 비율은 80%. 맞습니다. 부채비율 몇 프로? 20%?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자본비율은 여기에 대한 요구니까 80% 맞죠? 그죠? 부채비율은 여기에 대한 요구 아니고 요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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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죠.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몇 프로? 예, 25%입니다. 요걸 우리는 무슨 비율이라 한다? 부채비율이라 한다. 요 알아야 되겠죠? 그죠? 부채 비율.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아시겠죠? 부채 비율. 다음에, 요 정도 알면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그, 요래하세요. 그거 보시면은 우리 예, 교재 한번 보세요. 431쪽에 유동성 비율에 보면은 예, 유동 비율과 단계 비율이죠. 그죠? 그걸 이해하셨고 안전성 비율에 보면 부채 비율 하나 그죠?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뭐 예, 하지 마세요. 다음 세 번째 수익률 비율에 가보세요. 매출액 이익률 나오죠. 그죠? 매출 이익률, 매출액 이익률이다. 그죠? 예, 요거 하나. 자, 요건 네 번째 한 적어 드릴게요. 네 번째는
총자산 이익, 총의 이익, 총자산 이익의 비율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총자산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그럼 매출 이익률. 그건 뭘까요? 그렇죠.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그죠? 알겠죠? 그럼 자기 자본 이익률은? 그대로 똑같이 응용하면 되죠. 그죠?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이다. 그죠? 이렇게. 총자산의 자산을 말합니다. 자산이 총자산분의 이거 자산이지. 잘못했네. 그죠? 맞습니다. 총자산의 이익률, 총자본이 매출된 이익, 매출된 이익, 자기 자본 이익. 알겠죠? 여기 총자산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응? 요 알겠죠? 그죠? 이거 뭐 한번 보면 아실 거고. 예. 네. 됐는데, 이제 마지막, 예, 다섯 번째네. 그죠?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 예. 요 주당이라는 거는 일주. 주식 일주에 대한 이익을 말하죠. 보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단기 순이익이 생기는데 500원 생겼다. 500원. 우리가 발행한 주식 수가 100주다. 한 주에 얼마? 5원이잖아. 이익이 500원이고 100주를 발행했다면 주당 이익이 얼마? 500원 맞죠? 그죠? 5원 맞잖아. 5원. 이거 나눠주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을 나눠주는데 주식 수로 나눠줍니다. 알겠죠? 주식 수인데. 그런데 여기 하나 조심할 게 주당 이익을 구할 때는 우선주는 제외됩니다. 보통주만 우리가 어떤 배당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 게 우선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선주는 제외하고 보통주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보통 주식 순을 말한다. 따라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제외한다. 제외죠. 알겠죠? 이게 주당 순익 계산하는 겁니다. 주당 순이라는 거는 단기 순을 주식 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요건데, 보통 주식 수만 하다 보니까, 요 보통 주식 수에서 우선 배당은 뺀다 하는 걸 아셔야 되죠. 아시겠죠? 예,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는, 예, 교재 조금 돌아가세요. 341쪽입니다. 그, 우리 앞에 자본에서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341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죠? 341쪽, 예. 주당 순익. 한 주당 이익을 말합니다. 알겠죠? 주당 이익이라는 거는 주식 한 주에 대한 이익이다. 알겠죠? 한 주. 주식 한 주에 대한 이익을 주당 순익이라 한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이제 주당 순익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뭐, 하나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월 1일 날 주식을 내가 1000주를 발행했다. 발행했고 이날 5월 1일 날 또 추가 발행했습니다. 800주를 발행했다. 800주. 그 이래 와서 예, 10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취득했는데, 예를 들어서, 1200주를 취득했다. 그럼 12월 말에 우리 회사가 결산해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500만원 발생했다. 주당이 얼마고 무섭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1000주를 발행했는데, 5월 1일 날 추가 발행했고 800주를 10월 1일 날 1200주를 취득했으면은 12월 말 현재 회사 이익이 500만 발생했다면은
주당이익 얼마냐 묻죠. 그죠? 그러면은 이 당기순이에다가 주의수를 나눠주면 되죠. 이때 요 주의수를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주의수를. 그럼 12월 말에 우리가 주의수 몇 주냐 알아봐야 되죠. 그죠? 자, 몇 주입니까? 천주 발행했죠. 취득했죠. 이거는 발행은 또 더해야 되고 1800주에다가 취득을 해서 빼야 되잖아. 결국 몇 주죠? 600주네. 1800주에서 1500주 취득해버렸으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실제는 600주가 맞는데, 자, 요날 현재 보세요. 5월 1일 전에는 발행 안 했잖아. 그죠? 요 발행한 날부터 유통기간에 비례해서 월할 계산해야 됩니다. 월할 계산. 왜? 요 기간에는 여기 없었잖아. 그죠? 800주가. 요 날부터 이제 유통되었잖아. 그래서 요 기간만큼 월할 계산한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요 전에 취득인 게 아니잖아. 요 날부터 요 날까지 취득이잖아. 그 요걸 월할 계산한다. 이거입니다. 실제는 200주 맞죠. 그죠? 예, 이날 현재는. 근데 우리가 주당 순위 계산할 때는 유통기간에 비례해서 월할 계산해야 됩니다. 월할 계산.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몇 개월일까요? 5, 8개월이잖아. 그죠? 그죠? 맞습니까? 예. 12분의 8 하니까 딱 안 떨어지네. 예, 그죠? 그러면은 요걸 조금 숫자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한 600조 할게요. 그래야 딱 떨어지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하죠. 예. 그러면은, 자, 요 계산하면 400조 나왔습니다. 요거는 더 하죠. 이해되죠, 이제? 예, 자, 이거 보세요. 요게 3개월이잖아, 그죠? 300주. 요거는 빼고. 원래 천주에다가 더하고 빼니까 1100주 되네, 그죠? 요 1100주. 자, 당기 순이익이 550만원 가정합시다. 그럼 주당이 얼마죠? 한 주당 500원이다.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아, 5000원입니까? 예, 5000원이다. 정답, 이게 되죠, 그죠? 5,000원, 이렇게. 요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아, 주당이 계산할 때, 그죠? 주당이 계산할 때, 그, 주당이에서 이제 발행, 발행은 어떻게 한다?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 했죠. 그는 요 발행 취득이라 주어질 때도 있고 말을 싹 바꿔버립니다. 발행을 뭐라 하냐면은 유상증자. 알겠죠? 취득을 자기 주식. 요거는 뭐였습니까? 예, 월할 계산했다. 그죠? 월할 계산한다. 그러면은 요거 외에 있잖아. 무상증자 있죠? 무상증자나 주식 분할이나 액면 분할이잖아, 이런 거. 그럼 이것도 말하면은 증가되고 증가되었잖아,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월화계산 안 합니다. 초기로 간주합니다. 월화계산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건 월화계산 안 한다. 안 한다. 자, 요것만 안다면은 우리 그러면은 주당순 어떤 문제 구할 수 있는데, 요거 위에 두 개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 두 개만 시험에 나왔, 그동안 우리 시험에. 발행은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다. 주식 수만 계산하면은, 이거 주어지는 거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예, 이게 주당순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주당순익 계산을 요래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예, 주당순익 계산인데, 요거는 보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율 분석에 대한 이제 기본 설명 다 끝났습니다. 그럼 자, 분석에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한번 복귀해 보세요. 우리가 비율 분석에서 일단 알아야 될 거. 예, 그러면 이제 공 이제 뭐 요거 한 5개 되죠. 그죠? 전부 5개네. 그죠?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아시겠죠? 예. 두 번째,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전율. 그죠? 세 번째, 요거. 부채비율. 예? 부채비율. 네 번째, 총자산 이익률. 총자산 분의 이익. 자기 자본이 하면 자기 자본 분의 이익. 매출액이 하면 매출액 분의 이익. 그죠? 다섯 번째, 주당 순이익 구하는 거죠. 1주당 이익 구하는 거. 알겠죠? 주당 순이익 같이 하면은 재무제표 비율 분석이 딱 끝나. 우리 이제 말하면, 우리 시험에는 이 정도 하면은 분석이, 재무제표 분석이 충분하죠. 그죠? 지금부터 이제 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율 분석에 대한 연습을 조금 하고, 예, 자. 문제를 제가 잠깐 찾아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저기 한번 보세요. 예, 448쪽입니다. 448쪽. 찾았습니까? 예. 23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23번. 23번. 그죠? 한국의 회사 재무제표에서 발췌한 자료다. 매출 이익을 계산하세요.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요 문제는. 예,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뭐, 한번 계산해보고 나면 쉬운데, 처음 보면 좀 어렵죠. 그죠?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매출 채권도 보이고, 기말 재고에 보이는 상품 보이네. 그죠? 요거 회전 나와 있잖아. 요거. 여기다 바로 대입해버릴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 만드세요. 자, 이거 대입하겠습니다. 보세요. 상품 거 보니까 23번 문제입니다. 그죠? 기초 매출 채권은 75만 원. 기말 매출 채권은 85만 원이네요. 예. 기초 재고는 34만 원. 기말 재고는 46만 원. 됐죠.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거 보세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5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기초와 기말의 평균을 요 매출원까지 나눠주는 거 그죠. 요거 어떻게 평균하면 얼마죠? 40만 원이죠. 요렇게 평균한 금액 회전율이잖아 그죠. 요게 몇 회죠? 5회죠. 5회. 그럼 매출 원가에서 나누기 40만 원 5가 나왔으니까 곱하면 되죠. 200만 원. 요건 200만 원이다. 구했습니다. 자, 다음. 또 요거 보세요. 요거 두 개 평균 80만 원이잖아. 그죠? 이 매출 금액에다가 평균 80만 원이죠. 요 두 개 평균 80만 원 나눠 주니까 이걸 뭐라 부르죠? 우리가 회전율이라고 합니다. 매출 회전율이 3에 나왔죠. 얼마 나누기 80만 원 3이라 그랬으니까 38 얼마 24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일단 구했죠. 그죠? 구하고 나면은 지금 묻는 말이 뭐냐 하면은 매출 이익을 계산하세요. 그랬죠. 이익은 보세요. 원가 200만 원짜리를 매출 얼마 했습니까? 240만 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그죠? 매출 원가 200만 원을 24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이익 얼마? 40만 원이죠. 요건 묻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 바로 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또 두 번째 한번 더 풀어보세요. 예. 그러면은, 아, 요 매출 원가.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만들 때 여기서 바로 요거 구해보라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문제를 요거 구하라 할 수 있는데 두 문제를 믹스시키나 하잖아요. 믹서. 그죠? 원가에서 요래 팔았으니까 차익이 뭐가 생긴다? 이익, 요거 묻습니다. 요거 또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럼 여기서 이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매입금에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서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 매출 측은 회수금액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문제는 우리가 기본만 알면은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묻는 걸, 뭘 묻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어느 걸 물어보나, 그죠? 이걸 물어보나, 이걸 물어보나, 어느 걸 물어보나, 답을 다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요, 기본적으로 요걸 뭐라 그런다? 매출 채권, 재고 자산 회전율. 요거 뭐죠? 매출 채권 회전율이다, 그죠? 회전율을 아시면은, 어떤 문제도 풀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 이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